예, 순환골재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 그동안 계속 순환골재, 뭐 재생골재, 그다음에 뭐 그렇게들 얘기들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순환골재로 이제 공식적으로 다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합니다. 근데 요걸 내가 요거 나왔던 그때 고시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해서 고시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왔냐면은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27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좀뭐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골재 사용 의무량 같은 것들이 40%, 어떤 건 그때는 20%, 30% 연차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순환골재는 어떤 게살수 있는가? 뭐 너무 비싼 경우 사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이 없는 경우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품질에 안 좋았을 때 쓰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 어떤 의무 사용량을 고시로 했거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골재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나올 때마다 다 외워서 저희가 메모를 해서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쓸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기에 좋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잘못 쓰시면 완전히 오답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에러 이런 거는 포기하고 다른 쪽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골재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좋겠죠. 뭐 일단 개념 하나 쓰시고요. 뭐 항상 저는 용어정의라 그러죠. 요번에 용어정의 1교시 때는 개념을 꼭 쓰셔야 됩니다. 순환골재란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가 뭐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저게 어디다 쓸 것인가. 이제 요번에 법 개정이 됐으니까 한40% 정도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도로에 보조개 층제로 쓰죠. 옛날에도 많이 쓰셨죠? 뭐 지청제, 하수도에 뭐 기초 배딩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하나 써주고 세 번째 이제 의무 사용 요런 것들을 아시면 좀 갖다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대상 공사 이런 것들이 요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요런 것들은 그때그때 보셔서 쓰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뭐 경험이 있으신 분 써셔야 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사용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이 너무 고가일 때는 사용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사용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쭉 적어주시면은 뭐이 답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는 분들은 쓰시고 모르신 분들은 포기를 하시고 에러 다른 거를 선택하시는 게 어떤 그 저희는 이제 시험을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 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점수가 맞을 수 있는 쪽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시는 분은 쓰시면 좋지만 못 쓰시는 분은 뭐 잘못하면 이제 점수가 아주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다 선택을 했는데 13문제 중에서 그나마 되게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요 뭐 이렇게 개요 적용성 그다음에 뭐 문제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한 10줄 15줄만 쓰셔도 한 반 페이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기본 폼에서 좀 잡으면서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